애니메이션 감독의 화려한 출타, 부산행위 감독 연상호. 애니메이션과 영화의 관계, 서울역과 부산행. 특급 열차와 같은 호평일색, 칸 영화제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줄거리입니다. 전대미문, 정체불명의 좀비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고, 이는 부산으로 향하던 KTX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442km, 그리고 이 열차에 탄 사연 많은 승객들. 이들은 과연 부산까지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요? 영화 부산행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화는 되게 화제작이죠. 아, 그럼요. 아, 뜨거운 여름을 뜨겁게 달굴 영화. 아, 그럼요. 자, 부산행입니다. 지금 소문이 되게 많이 돌고 있어요. 어? 이거 뭐지? 싶을 그러니까, 정도로 좀비물인 것 같기도 하고, 표방하는 건 국내 최초의 좀비물이다. 그렇죠. 표방을 하고 있긴 한데, 그리고 제작비 씨 나오죠. 정유미 씨 나오죠. 또 마동석 씨 나오죠. 여기 안소희 씨도 나오죠. 맞아, 안소희 씨 그래, 소희. 어머나, 진짜 말이야, 진짜. 제목만 보고는 멜로에 간 줄 알았어요. 아, 파주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트레일러도 많이 공개 안 됐더라고. 그래, 그래. 하나밖에 공개가 안 됐더라고. 오잉? 자, 이 연상호 감독님을 먼저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1997년 19살 때부터인가 단편 작업을 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이 작업을 해오셨던 분이에요. 본인이 작업했던 단편들 CG랜드라는 사이트에 올리셨었어요. 애니메이션 학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아, 애니메이션 전공하지 않았지만 애니메이션 쪽에서 아주 뼈가 굵으신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11년 돼지의 왕, 네, 그리고 2012년 창, 2014년 사이비. 아, 이게 다 이제 애니메이션계에서는 유명한 굵직굵직한 작품이죠. 그리고 또 소재를 애니메이션에서 쓰던 소재를 사용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꿈도 희망도 없는 소재를 쓰셨죠. 그래서 이제 그 돼지의 왕 같은 경우에는 칸 영화제 초청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작 단계 때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지원을 아예 안 하고 있대요. 그렇죠. 내용 자체가 되게 암울하다. 그림도 만화스럽지 않았고, 뭔가 연출도 만화스럽지 않았고, 너무 잔인했고. 그래서 선택한 게 김치 워리어였잖아요. Hello, 김치 워리어. Hey, got you girl. 그러니까 편견에 너무 쌓여있던 이제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 알고 있음에도 애써 눈 떼고 싶었던 그런 부분을 콕콕 집어주는 보면 아주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애니메이션 참 잘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콤비를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글이 이제 원안을 해주시는 분이 웹툰 작가 중에 그 최규석 씨라고 계시거든요. 송곳. 송곳. 아, 그분이구나. 뭐 아기 공룡 줄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였나? 아, 그거? 그 만화책 그리셨던 분이에요. 네. 돼지의 왕, 아니면 뭐 이제 사이비. 이런 거에 이제 원안을 그려주신 분이죠. 특이점이 좀 있는데, 이분이 성우를 잘 안 써요. 맞아요. 네. 다 배우들이 결정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성우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유명 성우들 외에 이제 다른 성우들이랑 데이터를 모른다. 근데 자신이 그동안 이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의 제작비로는 그분들을 다 섭외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배우 중에서도 이제 본인이 섭외 가능한 자기가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던 배우들 위주로 섭외할 수밖에 없었다. 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락을 주시는 성우분들은 캐스팅을 또 했다고 해요, 들어보고. 앞으로도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연출에서는 로토스코핑 쓰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3D하고 이 로토스코핑 기법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근데 이제 뭐 폄하하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로토스코핑 자체는 사진을 찍어놓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쉽다라고 생각을 약간 트리시 비슷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응용하셨다고 생각했지 그거를 전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편법으로 쓰진 않으셨던 거죠? 네.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잘 만들면 되지. 그럼 작품 내용이 따로 있는데. 그렇죠. 본인 작품 위주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그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에서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애니메이션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뭐 2014년에 이제 발광하는 현대사라고 강도화 그 작가의 작품이 있는데 그 야한 거? 야해요. 네. 네, 매우 야합니다. 네, 정말 야해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언제 보냐? 퇴근할 때. 아니야, 그래? 연재할 때 봤어요. 그 연재 끝난 지 좀 됐거든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올해 개봉하는 카이 거울 호수의 전설 요것도 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조금 애니메이션 틱하네. 약간 보면은 원령공주 느낌도 나고 좀 아름다운 나온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정작 본인은 부산행이라는 실사 영화와 그리고 이제 그거의 프리퀄 서울역
소년이 만들게 되죠. 차기작조차도 실사 영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저는 이게 참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감독이 A급 배우들을 휘둘 수 있는 메가폰을 줄 수 있었다는 게 아,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크지 않나. 애가 혼자 어딜 가. 어? 형 칩니다. 미안. 아니 미안해 미안해. 서울 역하고 이제 네. 부산행을 조금 연관을 지어서 네. 얘기를 해봤거든요. 1호선 4호선. 서울역 자체가 이제 부산행의 프리퀄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이 브뤼셀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부산행이랑 같이 상영됐다고 하고요. 아까처럼 이제 뭐 다른 영화제에서 그 애니메이션 버전 서울역을 먼저 보여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짧은 클립 정도도 공개가 되었어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로토스코핑을 조금 벗어나서 네. 쉘 쉐이딩으로 만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2D처럼 보이는 3D로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형님! 형님 멋있어요! 아, 형님, 형님. 비슷하잖아. 전원이 얘기인 줄 알아. 그리고 이게 부산행도 이제 좀비 얘기잖아요. 그럼 좀비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서울역에서부터 시작이네. 그거죠. 왜, 아니, 제가 생각해봐. 왜 부산을 가겠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안전지대가 부산인 거겠죠. 아, 그러네. 우리 옛날에 6.25 때 피난 갔던 것처럼. 밀고 내려오는 거지, 좀비들이. 제목 자체도 부산역이 아니라 부산행이. 부산행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아마 KTX 역 중에 나오면 항상 나오는 천안, 뭐 대전, 대구 다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아. 그 가는 그 KTX 역마다. 서울역의 줄거리 자체가 이 의문의 좀비 바이러스가 그 서울역의 한 노숙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형님, 형님 멋있어요. 서울에 이제 좀비가 창궐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주인공들이 가출 여고생과 그의 남자친구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은 그 가출한 딸을 찾아나서는 아빠. 그래서 어쨌든 요 서울역도 이 가족의 테마가 맞춰져 있고 그 좀비들 사이에서 그 딸을 찾는 아버지의 그 모습. 그게 아마 주된 테마가 된 내용일 것 같고요. 이 영화 자체가 되게 반전이 좀 있대요. 아, 있대요? 네, 서울역이 오히려 좀 부산행보다 기대받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좀비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됐다는 나오지 않는데 그 애니메이션 공개된 것처럼 노숙자들 사이에서 먼저 퍼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산행을 보면 배우 최규하 씨가 맡은 역이 또 노숙자거든요. 아, 그러네. 네, 출발하는 열차가 또 서울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어, 그렇죠. 그분이 그 열차에 타고 있었어요. 어? 이게 아! 연결고리? 그치. 서울역에서 그 잠깐 공개된 예고편처럼 노숙자가 나오는데 그 노숙자가 그 부산행에 탄 느낌으로 연관을 지을 수가 있다. 노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좀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인지가 되어 있었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었겠죠. 아... 그래서 도망가려고 이제 부산행 열차에 몸을 오르는데 거기서도 아 이제 사건이 벌어지겠지요. 그럼 서울역 진짜 꼭 봐야겠네. 부산행 보려면. 그렇죠. 근데 이제 부산행이 개봉한 다음에 네. 서울역이 개봉한대요. 더 재밌으라고. 그러니까 그럼.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라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봉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뭔가 반전이 이 부산행이랑 뭔가 크게 관련이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나중에 보여주려는 게 아닐까. 접점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한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기립박수? 아 뭐 기립박수는 사실 좋았대요. 거의 뭐 기본이죠 요즘에. 많이 받아보신 분 같아요 기립박수. 아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영화 출품한국 중에 기립박수 안 받은 영화가 없어요. 대단한 영화들이 그만큼 칸에 지출했기 때문에 영화 자체에 대한 리스펙으로 쳐주는 거라 생각을 하고 리스펙. 네 근데 이제 외신 반응이 좀 좋았고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연상호 감독이 두 번째로 칸에 진출한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제 또 자주 칸에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제가 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감독들이 가는 것보다는 기존 감독들이 가서 좀 상을 받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이 부산행 이후가 더 기대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외신 반응 자체가 정말 좋은 게 이 좀비 영화는 항상 테마가 네. 그 인간들의 약간 이기심 네. 그리고 사회 현상 이런 걸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옛날에 조지 로메로가 만든 시체들의 새벽 뭐 이런 것도 다 시체들의 새벽 그런 테마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볼 때도 외국 분들은 이제 좀비 영화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그런 테마를 지켜봤겠죠. 네. 그런 게 상당히 잘 담겨져 있었다. 한국 정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은 영화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재난 영화다 보니까는 뭐
작년에 있었던 뭐 베레스트 아트라는 거 뭐 그런 아, 뭐, 느낌 아무래도 연관이 좀 있겠죠. 그런 것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외신 표현으로는 약간 봉준호 감독보다는 직설적으로 많이 풀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배경 자체가 일단 설국 열차보다도 훨씬 더 리얼리티즈만 배경이기 때문에 영화적 배경이 현실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공유 씨에 대한 얘기는 많이 없고 마동석 씨가 엄청 빵 떴어요 외신들한테. 마동석 씨가 되게 그 액션과 네. 섬세한 연기가 동시에 이제 나왔다. 아 좀비 몇 살 거? 나 KTX 사장인데 여기 접어버릴 낱개 막 이런 거 아니야? 아 정말 접어버릴 뻔했어 순간. 근데 그거 알아요? 마동석 씨 영어도 그렇게 잘하신대요. 아 그래요? I'm from Columbus, Ohio. I used to live there.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놀란 거는 마동석 씨랑 정유미 씨가 부부라는 게 아 부부가 놀라. 그렇게 부부예요? 네, 네, 그 중에서? 네, 공유 씨랑이 아니라 보니까는 공유 씨는 딸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친구가 과연 그 곡성의 아역보다 더 뜰 수 있을까? 근데 그 친구가 또 주연을 맡은 게 2016년에 네. 또 개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연기를 잘하는 친구가 아닐까? 재미 있는 친구 아닐까? 부산행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소재 자체가 신선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약간 없었던 영화고 그리고 호기심이 좀 많이 발동될 것 같아요. 네. 영화 자체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연출만 잘하면 분명히 대박 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또 이상하게 좀비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 자체는 좋기 때문에 네. 그걸 잘 활용만 하면 대박 칠 것이다. 그리고 좋은 영화가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긍정적으로 보는데 인간의 다양한 이기심과 이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경계를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저도 전과 마찬가지로 무심코 봤다가 할 것 같은 오늘 준비해온 거 저의 마스터 피스 저의 펀치라인이죠.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게 하지 않을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걱정입니다. 아 걱정이 됩니까? 왜냐하면은 애니메이션 감독님이 네. 영화하고는 느낌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실사하는 느낌 많이 나죠. 느낌 다르고 이렇게 옮겨오신 분들 중에서 처음부터 스코어를 잘 내신 분은 사실 없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진짜 뭐 좀비물이라고 하지만 이건 재난영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칠광구 사태 이후로 네, 뭐 칠광구라든지 타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베라메가 훨씬 더 재밌었어요. 사이렌이랑 네, 잘 되면은 해운대고요. 네. 잘 안 되면은 튜브 정도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칸에서 좀 이렇게 박수를 받았으니까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사실 좀비물을 다룬 영화들이 사실상 많이 패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이 영화가 잘 돼서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도 좀 호황 좀 이루고 그럼요. 견인차 역할도 그렇죠. 이런 재난 영화들도 한국에서 블록버스터급으로 빵빵빵 나와주는 뭐. 그런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좋은 말이 있죠. 네. 쌍끌이 그거를 연상호 감독님이 해주는 거지. 너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이쪽 아니면 이쪽. 이쪽 성공 아니면 실패. 완전 중간이 없는. 데드볼라 이거. 뭐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근데 이상하게 저 재난영화를 찾아봤는데 타워가 500만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난영화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놀랐어. 연가시도 300만이고 뭐. 국내 재난영화에 대한 진짜 그 목마름이 좀 있다고 느낀 게 저도 재난영화가 에이 우리나라에서 재난영화 만들면 얼마나 만들겠어 라는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니까 꼬박꼬박 보긴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객수가 100을 다 넘었더라고. 100만을 안전불감증이라 내 인생의 최고의 재난영화는 볼케이노긴 해. 아 볼케이노 재밌지. 뭐 그런 영화가 됐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인썸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학습지 같은 영화가 될 것 같아요. 학습지? 네. 저는 KTX를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아, 진짜? 아, 네. 네. 어? 네, 여기 KTX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신발 벗고 타는 거? 자판기도 있고, 신발 벗고 타는 거. 자, 시작. 맞는데, 신발 벗고 타는 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평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이뤄냈다는 거는 확실히 전작 돼지의 왕이라든지 사이비가 갖고 있는 힘을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유아 감독도 원래 그 영화 하시던 분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색다른 시선으로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초석이 되지 않을까? 애니메이션 업계는 지금 난리입니다. 우리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상징성도 있고 되게 반가운 소식이죠.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아니면 인재 유출이요. 응? 인재 유출. 영화계로? 영화계로. 그럼. 저 얘기를 해봤죠. 일로선 사고서.
서울역. 그러네. 아, 네. 4호선 맞지 않나? 4호선은 아니다. 4호선은 아, 4호선도 맞다. 안상가는 그러니까. 아니야? 1호선 나오던. 너의 그 큰 뜻을 몰랐다. 아, 그럼 비피죠. 그래. 네. 결국 이 장면은 잘릴 것으로 생각해. 벤치로 가겠네. 아, 테트리스 하지 마. 지금 아니면 안 되는 말이야. 지금 화냈어. 확실히 뒤로 간다. 촬영하면서 편집하는 거지. 나는 지금이 신선한 던진 멘트란 말이야.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신선했는데 우리가 못 받았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산행 티저 포스터가 다들 이게 뭐 부산인 줄 알았는데 대전이에요,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KTX역 중에 대전역인데 아마 중간 거처로 뭔가 큰 에피소드가 잘 모르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작아지네요. 아니에요. 안 타봤으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KTX 타봤어요? KTX는 잘 모르지. 아, 그렇지. KTX는 모르지만 내가 부산행은 안다고. 거기 승무원 다 까? 지금? 있어요. 못 까! 대나 까! 싫어. 일어서는 거야? 안 돼. 못 가! 다나 까로 말할까요? 우리? 까! 나는 안 써봐서 몰라. ADBC